마지막으로 지금 시간 다돼 가는데 하나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보험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표준형, 네. 저해지환급형, 그다음에 뭐였죠? 무해지환급형이 있어요. 자, 표준형은 내가 들어가서 일반형이죠. 해약을 하면 언제든지 해약금이 나와요. 그게 원금 당연히 안 되죠, 보장성은. 근데 이게 보험료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보험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왜 올라가느냐? 금리가 떨어지면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1% 떨어지면 보험료가 30%가 올라요. 지금 금리 엄청 떨어졌잖아요. 지금 또 0.5%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15%가 인상이 되죠. 금리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인상되니까 고객들이 접근성을 용이하기 위해서 금리와 달리 보험 자체 상품을 개편해가지고 보험료를 싸게 가져가는 게첫 번째 나온 게 저해지 환급형입니다. 저해지 환급형은 해약 환급금의 50%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입을 보험료 납입이 끝나기 전에는 요 정도의 표준형이었다면 그거에 50%의 해약 환급금을 줘요. 그래서 보험료를 15%가 쌉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이제 보험료가 비싸고 뭐 하고 하니까 요즘 보험사들이 더 나온 게 무해지 환급형이 나왔어요. 무해지 환급형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 동안에는 해약하면 환급금이 하나도 없어요. 제로입니다. 그런데 보험료 납입을 딱 하면 지금 얘기한 표준형, 저해지 환급형, 무해지 환급형 다 해지 환급이 똑같아져요. 똑같아지는데 무해지 환급형은 30%가 싸요. 자, 그럼 이런 상품을 왜 만들었냐? 보험을 유지하는 비율을 보면 7년 유지율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축성 포함해서 7년 동안 유지하는 사람이 35%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65%가 해약을 해요. 누가 먹죠? 회사가 먹어요. 그러니까 이 저해지 무해지 환급형 20년짜리나 10년짜리를 했다 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중간에 50% 이상이 해약이 날 거다를 계산하는 거죠. 게리부가 다 계산해서 해약이 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하거나 캐시플로우가 불명확하신 분들은 무해지를 파는 게안 좋죠. 설계사들 중에서 무해지 안 파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교수나 의사나 또 안정적인 직장, 집안이 좀 부유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좋아서 무조건 유지할 건데, 그러면 무해지로 하면 훨씬 30%가 싸잖아요. 그렇죠. 무해지로 하는 게 낫죠. 근데 요즘에 무해지 상품이 대부분 무해지 상품이에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 무해지로 가져가서 치매 요즘 간병보험들 다 거의 다 무해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차이점들 알고 가입하실 때또 권하실 때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설명하면 고객이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모니터링 할때 보험료에 해약 환급금이 없는 거를 없는 걸 아십니까? 에? 아닌데? 내가 납입 끝나면 100% 넘어가던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모니터링에서 걸려요. 그래서 지금 금감원의 지시에 의해서 해지 환급금이 나중에 100%이 적게 환급금을 안 줌으로 인해서 환급금을 올려서 100% 넘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 민원이 들어온다. 해약해서 환급금이 없어서 민원 들어온다 해서 그 상품들을 다 없애라 해서 지금 저희 회사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 얘기하면 또 우리 또 상원이하고 저하고 또 싸울 텐데, 내 얘기 딱 하면 또, 이 형, 지금 하신 얘기에서 또 이상한 점이 있는데, 이걸 얘기하면 또 지금 또 이게 관점의 차이는 싼 있습니다. 박질 나는데, 이거. 아까 하신 얘기 중에서 무해지 환급형이 맞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7년차 시점에서 이렇게 못 버티는데, 그걸 보험사가 먹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보험사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뭐, 오케이. 그건 왜 인정. 싸냐면 알려드리면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무해지 환급형이 왜 이렇게 쌀 수밖에 없냐면은, 그 보험사가 있었던 적립형, 그러니까 적립형 보험을 판매했을 때 해약 환급금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 사람이 언제 깰지 모르니까 책임준비금을 쌓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면 전세 계약 전세 보증금 있잖아요. 네. 2년 계약이면 2년 사이에 얘가 전세 보증금 뺄 일이 없으니까 내가 딴데 투자할 수 있게 투자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무 때나 전세를 깰수 있으면 내가 그 돈을 딴데 쓸 수가 없어. 그렇죠. 다겠죠? 네. 해약 환급금 바로 그거죠. 보험사가 책임지금을 쌓아야 되는데, 무해지 환급형은 중간에 깨면 아무것도 안 줘도 되니까 그걸 가지고 딴 데가 사업을 벌릴 수가 있거든. 근데 그걸 중간에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할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무해지 환급형이라고 해서 이 보험사한테 큰 이익을 주는 건 사실 아니에요. 중간에 깼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리스크가 좀 있죠. 아무래도 지금은 뭐 내릴 여력이 있지만 지금 벌써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막 가게가 문을 닫고 뭐 이럴 때는 보험이라도 내일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해약을 하는데, 오, 한 푼도 못 돌려받네. 그러면 그 전에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운한 거죠. 서운하죠. 그러면 고객을 잃을 수도 있죠. 민원이 그다음에. 들어가지. 그리고 설명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저축성으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 저축성으로 팔면 안 되거든요. 안 보장성이거든요. 되는데. 예. 저축성으로 팔아서 이제 원금 넘어가니까 그냥 저축이라고, 그러니까 1번이 저축이고 2번이 보장. 이렇게 팔면 안 되죠. 그렇죠. 첫 번째가 보장이고, 그런데 네가 이거 보장을 자 이걸 하고 끝까지 그다음에 버티면. 그게 이제 환급금이 이렇게 나오니 이 환급성이나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1번 보장, 두 번째 이제 환급성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설계사들이 많다 보니까 많아요. 이제 예.
제재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순서의 차이에요. 제가 이걸 화법을 말씀드리면 이거죠. 최상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수주정빙인데 보험을 합니다. 이건 불안정판입니다. 보험을 정말 성실하게 하시는 분인데 고객을 만나다 보니 술을 좋아합니다. 안전판매. 이거잖아요. 안전판매. 이거 보장 위주인데 저축의 기능이 좀 있고 하니 아니 이렇게 해야 재밌지. 이래야 청출이 올라가지. 네. 맨날 꼰대라처럼 얘기하면 안 봐요. 까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보험 리모델링으로 우리 오랜만에 게스트 없이 우리 MC들만 144회, 145회를 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업이신 저희 채팅창도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팟캐스트에도 방송이 되니까 궁금한 사항 있거나 만나고 싶은 분들 있으시다면 남겨주세요.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도 소개해드리고 초대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많이 알려져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보시니까 오시더라고요. 출연료도 없는데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한번 섭외 볼 테니까 만나고 싶은 분 어디서 강의 들었는데 이분 정말 강의 잘해요. 뵙고 싶어요 라고 좀 해주시면 역으로 저희가 여러분이 원하는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바쁘신데 이렇게 또 사실 우리 한가해서 이렇게 한가 분들 아니에요. 엄청 바쁜 분들인데 오늘 일정 빡빡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또 많은 약 드시고 딸기 아빠 오늘은 네. 공부하는 딸기 아빠 두 분이요. 저 딸기 아빠하고 또 한 분 있었죠. 후배분 두 분 그분 좀 섭외 좀 해요. 태연은 광주라 딸기 아빠는 여기 구리니까 섭외 광주 그럼 내가 그분 차비는 드릴게. 내가 드릴게 내가. 네. 알겠습니다. 술을 통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